순천에서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 남성이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. 선배의 약혼녀인 43살 A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6살 최모 씨입니다. A씨가 사는 층에 도착하자 최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. 어제 오후 A씨는 집을 찾은 가족들에 의해 아파트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저는 그때 저쪽 정부실에 갔다 왔는데 제가 오니까 아마 경찰들이 와 있고 이랬던 거 하여튼 막 울고 그러고 있더라고요. 경찰은 베란다에 남은 추락 흔적과 CCTV 영상 등을 참고했을 때 A씨가 최 씨를 거부하다 창밖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경찰은 CCTV에 최 씨가 오전 6시 15분쯤 아파트에 들어와 약 1시간 30분 뒤 나가는 모습과 화단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들쳐매 집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. 추락 당시 A씨는 숨이 붙어있는 상태였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. 최 씨는 A씨와 성관계를 맺으려 했던 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최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.